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어린아이 부자되게 뮤주얼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TQQ ETF 관련해서 나스닥 W자 반등이 나올 확률이 커졌다고 보시면 되고, 현재 2년물 국채의 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있으며, 현재 국제유가, 이 인플레이션이 이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오히려 나스닥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이 인플레이션이 결국 커지게 되면 이제 금리를 빨리 인상을 해야 되고, 양적 긴축을 아무래도 빨리 앞당겨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나스닥의 하방 압력, 그리고 S&P 500 다우도 모두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W자 이제 쌍바닥을 다지고 다시 강력한 상승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 이제 TQQ, 뭐 QQQ, SPY 등 쌍바닥 시점이 어느 정도인지 관련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닌 점 참고로 이제 봐주시고요. 저의 주관적인 분석인 점 참고해 주시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뮤주얼 멤버십 관련해서 열성팬, 술 한잔 특급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며, 열성팬 이상 가입해 주시면 비공개 채널, 그리고 술 한잔은 단체 대화방, 특급팬 같은 경우는 단타, 매수 매도 이제 시 계좌를 공개방에 오픈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2년물 국채금리 지금 현재 시점에서 1.133%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으며, 대략적으로 1.2%대 머물고 있다. 즉 2년 안에 이제 국채금리 현재 시점에서 5번 정도 인상을 할 것으로 이제 베팅을 하고 있고, 지금 올해만 이제 4번에서 5번 정도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이런 와중에서 현재 선물 지수가 급격히 빠지고 있는데, 일단 이제 QQQ 기준으로 쌍바닥 시점 대략적으로 보면, 일단은 이제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13,900에서 14,000 선이고요. 현재 QQQ 기준으로는 대략 340달러 선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이제 QQQ가 353.55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QQQ의 RSI는 39.74, CCI가 -51.57이며, 이 CCI 기준으로 다시 마이너스 100 이하로 떨어질 확률도 있어 보인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현재 현금을 어느 정도 꼭 20%에서 30%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20에서 30% 정도 이제 가지고 있는 현금을 사용할 시점이 이 쌍바닥 시점이 되지 않을까. QQQ가 340불 정도 선에 올 때의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 전에 너무 현금을 성급하게 사용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S&P 500, 지금 SPY 지수, 최근 들어서 이제 VOO 관련해서 ETF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으신 걸로 아는데, 이 지금 SPY보다 이제 VOO가 수수료 면에서는 좀더 이점이 있다라고 하시면 되고, 큰 차이는 그렇게 나지 않으나 VOO ETF가 수수료 면에서 이점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SPY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이제 430불 선, 430뭐 초반선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쌍바닥 시점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SPY 기준으로 RSI가 이제 44.2, CCI가 -23.08로, 혹시라도 인플레이션 압력 우려로 인해서 지금 현재 하방 압력이 작용을 해서 증시가 떨어지게 된다면, CCI는 다시 마이너스 100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크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TQQ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프리마켓에서 0.7%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이 지금 현재 10년물 국채금리 어느 정도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고, 2년물 국채 금리는 오히려 지금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이 장단기 금리 차도 격차가 좁아지면서 오히려 지금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면서 나스닥이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 유가는 빠르게 올라가면서 92달러 선에 거의 도달을 했는데, 이런 영향으로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인해서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TQQ 같은 경우는 56.74불에 어제 종가를 이제 마무리했는데,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57.16불에 프리장에서 위치를 하고 있으며, 빠지게 된다면 50불 초반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는 점 참고로 봐주시고, 혹시라도 이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성급하게 들어간다라기보다는 하락할 때 공포의 매수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 쌍바닥 시점이 50불 초반이 적절히 매수를 할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TQQ RSI는 38.12, CCI는 -59.33으로 현재 RSI 30 이하, CCI 마이너스 100 이하에서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보조지표는 매일매일 확인을 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SLXL도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실적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일에 AMD가 보여줬던 것처럼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엔비디아 호 실적과 함께 SLXL이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는 2월 16일 동부 시간으로 장 종료 후 4시 20분에 실적 발표가 있으며, 지금 현재 이제 컨센서스는 1.01불, 레비뉴는 7.42빌리언 달러에 달하지만, 실제로 이제 AMD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실적 전에 선침해 해야 되는 종목이 엔비디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 SLXL도 마찬가지로 쌍바닥 시점에서는 좋은 매수 타이밍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SLXL 현재 보시면 이제 35불대에 지금 초반에서 지금 현재 보시면 이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올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35불, 36불 선에서 접근이 가능해 보인다. 지금 현재 SLXL은 RSI가 어제 종가 기준 40.39, CCI가 마이너스 53.15로 RSI 30 초반, 그리고 CCI 마이너스 100 이하에서도 마찬가지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프리장에서 0.56% 오르고 있지만, 지금 현재 42.87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이제 섣부르게, 지금 최근 2022년도에는 증시가 올라갈 때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증시가 급격하게 빠지고 하락이 나올 때 공포에 줍줍을 하거나 매수를 해야지만 수익을 벌수 있는 구간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일단은 이제 증시 자체 기대치를 너무 높게 가지기보다는 약간 보수적으로 행동을 하는 게 맞다. 현금 비중은 항상 보유하면서 세버리지 비중도 어느 정도 적절히 조절을 하면서 투자에 나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리오프닝 섹터는 하락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모아가는 게 맞다. 현재 비중의 30, 40% 이상, 50% 이상도 리오프닝 섹터에 좀더 담아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 저는 이제 항공주 관련해서 델타항공, 보잉, 그리고 크루즈 관련해서 이제 카니발과 노르웨이전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2월 주요 경제 지표 관련해서 한번더 보면, 2월 10일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발표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2월 16일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일, 2월 16일 동부시간 4시 20분 실적 발표인데, 지금 현재 FOMC 회의록 공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장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2월 10일과 2월 16일이 약간은 중요한 달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빅테크 실적 희비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급망 병목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선도 기업의 지금 실적이 잘 나왔다. 이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기업이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업 생산성을 높이려는 클라우드, 오피스 수요가 여전히 견조한 모습. 그리고 특히나 이 클라우드 산업,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아마존 관련해서 클라우드 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클라우드 산업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연결이 되는 게이 데이터 센터인데, 이 데이터 센터에 결국은 AMD와 엔비디아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다변화된 광고 사업에 검색 광고 클라우드를 통한 해칭이 이 구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런 이제 강력한 경쟁자가 이 지금 현재 기업이 하고 있는, 본인이 보유한 종목에 기업이 하고 있는 이제 사업에 강력한 경쟁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전기차 섹터에서는 테슬라가 독보적이고, 앞으로의 자율주행 시장에서도 테슬라가 독보적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여전히 홀드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클라우드 부분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독보적인 존재이다. 그리고 이 클라우드와 연관되는 이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AMD와 엔비디아가 독보적인 이제 존재,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특히나 AMD보다는 엔비디아가 GPU, CPU 관련해서 더 독점적인 존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 어닝 서프라이즈 관련해서 현재 S&P 섹터별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을 보면, 결국은 빅테크에서 계속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고, 물론 중소형주에서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비율상으로 보면 이 빅테크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작년 2, 3월에 이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제 리오프닝 주제가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리는데, 이 보잉, 카니발, 델타항공 관련해서 상반기에는 이제 시장 수익률을 상회를 하다가 연간 기준으로 하반기에 시장 수익률을 하회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장은 이제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이세 개의 종목이 돼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 좀 참고해 주시고, 일단은 이제 투자 권유는 아니고요. 참고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양적 긴축 기간, 이제 빅테크는 이제 철저하게 실적 위주의 이제 수익을 냈다라고 보시면 되고, 클라우드 시대의 개막에 따라 빅테크 중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고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이 클라우드 시대의 개막으로 상승이 되면서 현재 아마존이 이제 2019년 2월부터 8월까지 대략적으로 지금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65.7%, 아마존이 60.7%의 상승률을 보여주었으며, 현재 메타는 이제 플러스 1.6%, 테슬라는 그 당시 마이너스 29.7%의 하락률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이제 미국 빅테크 주가는 양적 긴축 기간에도 올랐다. 지금 현재 아직은 떨어지는 시점이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단기적으로 본다면 물론 증시는 하락하고 있지만 연말까지 이제 기다려보고 연말 기준으로 지금 현재를 생각해 본다면 증시는 지금보다는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텔레그램을 통해서 아주 다양한 정보, 많은 정보, 그리고 매수매도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